신앙생활의 깊이를 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의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야 합니까? 안 드러나야 합니까? 드러나야 해요. 그런데 드러나면 이렇게 하고 내가 숨겨요.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부끄러운 걸 알 수 있는 뭐가 있다?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양심은 다 똑같아요. 차이가 있어요. 어떤 사람은 욕을 해놓고도 하나도 양심에 안 찔려요.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양심에 또 찔려서 조마조마하는 사람도 있어요. 교회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기준이 같아져야 돼요. 이 기준이 뭐예요? 말씀이에요. 성경 안에는 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없다. 그런데도 그것을 보려고는 하지 않아요. 괜찮아요. 어지간히 난 착한 양심을 가졌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 위에 있잖아요. 그 말씀은 내가 생각했던 내 양심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어져서 그 양심에 이르기까지 나를 성령이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.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양심의 기준이 바뀌어지면서 뭘로 바뀌어지냐면 진리의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뭘 알아야지 바뀌어져요? 요걸 알아야 바뀌어지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.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야 돼요. 말씀이 내 뭘 읽어요? 어떤 생각이 교만했지? 어떤 게 두렵지? 어떤 게 너무 속상하지?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읽어내는 자리가 묵상의 자리예요.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하나님뿐이에요. 청년의 때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법을 익숙하게 습관으로 들이지 않잖아요.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욕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.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들을 연습하는 시기여야 돼요.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바꿔서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요. 이 고민과 충돌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사는 때가 청년의 때예요.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변화가 되기가 어려워요. 고민도 많고 충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때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? 있다. 이런 말씀이 나한테 딱 기준으로 들어오면 어디에서 모르게 내 안에서 뿜뿜 파워가 생기기 시작해요.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.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.